다음은 수성이 물병라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자, 수성은 물병라시에서 중립의 품위를 얻게 됩니다. 물병라시는 공기의 원소를 가진 고정적인 모드의 라시로서 토성의 다스리죠. 그에 비해서 수성은 이지와 지성을 관장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지적인 지적인 공기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물병라시에서는 흑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아그라시 있을 때보다 같은 토성의 라시이지만은 물병 라시에서 자기 에너지가 더 패턴에 잘 맞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병 라시는 빈 물병을 어깨에 들고 나르고 있는 그런 남자의 심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빈 물병은 채워야 하는 뭔가를 상징하는데 수성이 물병라시에 있게 되면 수성이 가진 온갖 이지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개념, 정보, 사상, 철학 등으로 채워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성이 물병라시에 있게 되면 자기가 하는 생각들이 추상적이고 이렇게 원칙적이면서 아주 개념적이고 좀 감정적으로 좀 무감정하는 그런 필터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와 월드 비전 같은 그런 주의적인 멘탈을 강해 가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가라든지 수학가로서 특히 탁월한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탁월한 어떤 사상과 이론과 이거나 혹은 두뇌라든지 브레인이라든지 피부 이런 신경계 전문 의사에도 좋은 위치일 수 있습니다. 물병 수성은 이렇게 미래 지향적이고 이렇게 좀 비전적인 그런 멘탈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감정적인 예민성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라든지 휴먼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자비심은 좀 부족한 성향이 고질적으로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차트에서 이 달이 좋은 상태에 있으면 이러한 수성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병라시의 수성은 무엇이든지 좀 크고 복잡하고 원칙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아주 즐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대외적인 모임이라든지 쿤발라 멜라 같은 그런 큰 모임이나 단체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것을 아주 즐깁니다. 그래서 대체로 물병 라시에 있는 수성은 이지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렇게 사고를 좀 깊이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뭐든지 조직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노력파이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머리가 점점 더 좋아지는 생각이 나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매사에 아주 논리적이고 이 고착적인 고정적인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든 쉽게 이렇게 설득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것보다는 휴머니스트적이고 철학적이고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이 사상에 더 깊이 빠지는 경향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성이 물병라시에 있으면서 좋은 요가 조합이라든지 하우스 위치 등 아바스타 등에 있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생각, 사고방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지적이고 철학적이면서도 매사에 좀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학자적인 기질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사고를 깊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대해서는 아주 연구를 깊이 하는 기질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정확한 논리라든지 가치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이 많고 솔직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사회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거나 매니저이거나 행정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하면서도 위트가 넘치고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강연을 좋아하고 웅변도 잘하는 그런 기질이 두드러지게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성이 물병 라시에 있으면서 안 좋은 하우스 위치라든지 요가 조합 등에 있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강박적인 관념이나 사고에 살이 잡혀서 좀 고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집착을 잘하거나 어떤 자기가 파워가 없는 듯한 그런 무기력증에 잘 시달립니다. 어떤 이지적인 개념이라든지 사상처럼 불확실한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좀 앞뒤 조리가 안 맞는 그런 생각이나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집착을 하거나 소소한 것에 너무 신경을 쓰거나 혹은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작은 것에 막혀가지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큰 인생에서 큰 발전이나 진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사고의 마인드에 잘 시달리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걱정을 매사에 많이 하고 컨트롤이나 이게 자기가 가진 컨트롤이나 주도권을 잃을까 봐좀 전전긍긍하는 남벌레 좀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또 사소한 것을 사전에 좀 너무 점검하거나 머리를 쓰다 보니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 자기가 가지고 해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나 업무 등은 외면을 하는 그런 기질이 강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움이라든지 교양도 부족하고 스피치도 좀 이렇게 험한 좀 손상이 된안 좋은 스피치 패턴을 가질 수도 있고 매사에 생기가 좀 부족해서 쉽게 이렇게 건강상으로 좀 허약한 체질이거나 혹은 신경 불안정 증세 등으로 이렇게 정신과 상담을 자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이라든지 우울증에도 쉽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성이 물병 라시에 있으면서 이런 안 좋은 여건화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성이 물병 라시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자, 목성은 토성이 로드하는 고정적인 공기의 원소를 가진 물병 라시에서 중립의 품위를 얻게 됩니다. 물병 라시는 휴머니스트 사인으로서 나라는 개인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심리적인 컴플렉스라든지 갈등, 전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병 라시에 있는 목성은 어떤 제한된, 규율된, 컨트롤된 그런 방식으로 자기 성장이나 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병 라시에 있는 목성이 저력을 잘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병 라시에 로드인 건강, 토성의 건강 상태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물병 라시에 있는 목성은 어떤 정신적인 과학보다는 물질적인 과학을 믿는 그런 경향에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무신론자적이거나 좀 반종교적인 성향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나 신성이나 영성 디바인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주 적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이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믿음, 성장, 영성 이런 것들이 어떤 머리로 형성된 그런 논리, 진리에 좀 가려지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병 라시에 목성이 있는 사람들은 목성이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기쁨, 삶의 조의 행복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물질적으로 생산력이 아주 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행운은 부족하지만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부를 창출하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거나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기회를 종종 놓치게 되는 삶에서 좋은 기회를 종종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물병과시 목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그런 자질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그라시에 있는 목성보다는 물병라시에 있는 목성이 실질적으로 좀덜 구성되고 부정적인 성향도 좀 덜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병라시 목성은 어떤 거대하지만은 경직된 그런 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물병라시에 있는 목성을 가진 사람들은 영상이나 종교보다는 철학에 대한 관심이 더 지대하고 글 쓰는 재능이 탁월하고
또 말보다는 행동적으로 자선을 행하는 그런 휴머니스트들을 그런 기적들이 강하게 됩니다. 아주 민주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그런 계획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고 좋은 친구 도움을 잘 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성을 즐기지만 혹뭐 자기만의 엄밀한 그런 비밀, 괴로움, 어떤 고질적인 병이라든지 별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습관에 고질적인 습관에 이렇게 시달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혹은 질투심 때문에 뒤에서 남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뒷말을 또 잘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물병을 하시는 목성이 손상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열등적인 그런 컴플렉스에서 나오게 되는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병 라시에 목성에 있으면서 좋은 요가 조합이라든지 아바스타성에 있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혁신적이고 조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든지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인 대변인으로서도 큰 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관리를 잘하고 매사에 질서 정연하고 아주 분명하고 혁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법이라든지 민주주의적인 그런 관심사가 지대한 그 정치적인 영역에서 큰 활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가이면서도 정의롭고 사회의 이득이라든지 선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자원 조달 능력이 아주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좋은 친구이자 서포트를 잘해주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너도 좋고 디플로매틱한 그런 매너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아주 품행이 바른 그런 좋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성의 물병을 하시겠으면서 좋은 여건화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물병 라시에 목성이 있으면서 안 좋은 요가 조합이나 아바스타성에 있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쉽게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고 혹은 잘못된 그룹이나 정치 활동에 말려들어서 큰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습니다. 혹은 너무 책대로 플레이하려는 그런 답답한 기질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피해를 주게 되고 또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거나 새로운 영역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성장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 활동성이 부족하거나 매사에 비활동적이고 또 쉽게 믿거나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고립형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맥이나 친구들이 부족하고 또 부의 개념도 부족해서 경제적인 그런 사이즈도 부족하고 또 사회 삶에서 어떤 성장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혹은 잘 막히는 그런 답답한 삶에서 좀 정체되는 그런 성향도 강하게 됩니다. 외모적으로 좀 우울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내적인 이렇게 우울증에 잘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좋은 티처라든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이제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 있거나 혹은 잘못된 티처라든지 서성 혹은 배우자 등을 집착을 해가지고 큰 피해를 볼수 있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성도 제한돼서 이렇게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혹은 건강상으로도 다리의 부종이라든지 심장 질환 문제 등등으로 고생을 할수 있는 것이 목성이 물병 라시에 있으면서 안 좋은 역할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이 되겠습니다.